아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미쳤어. 아, 냄새만 맡아. 아, 또 야, 야 하나씩 잡아. 야! 이것이 고구마 라떼다. 손님 와 덤벙. 야! 어 진짜 맛있다야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좋은 맛이 보는. 와 이거 야 먹고 싶지? 에이, 아, 먹고 싶지. 먹고 싶다. 와, 와, 야, 야, 이제 까마귀 떼 보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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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싶은데. 자. 아 진짜 줄게요. 아 진짜 안 먹고 한 입만, 한 입만. 이거 보시죠, 네, 한 입만. 어. 야, 야, 야. 안 먹고 싶다. 야, 안 먹고 싶다네. 이거 봐봐. 와. 그래도 홍보요정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아 그럼요. 맞아, 맞아, 맞아. 항상 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아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먹고 싶습니까?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야 여원이 여원이 홍보요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봐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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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아, 미쳤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활짝 웃는다. 활짝 웃는다. 이것이 어디 고구마? 괴산 고구마. 아. 오. 완벽해. 85점 드립니다. 85점. 자, 유토. 네. 유토 한번 가자. 아, 맛있게 먹는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다.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맛있다. 오이시 하우치. 자신 있는 사람. 저희 둘이 페어로 만들어 볼래? 그, 아, 그 광고가 네. 재밌으면 이거 줄 수 있어요. 네. 그죠. 아, 그죠. 쟤네 모습. 야, 근데 저 모습은 되게 상주고 싶은 모습이야. 열심히 하잖아. 아, 쟤네 오히려 중국말 하면 웃길 텐데.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줄까?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아니. 과연 이 광고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액션. 어, 그래, 혼돈 오이시 됐어요, 네. 해 하우스, 저 농지야, 저 남아야 돼. 어, 오이시다, 오이시다. 어, 진짜 하우스. 어. 우와, 한국 가라, 김마시다, 한국. 코리아, 코리아. 괴산 고구마.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예! 아, 왜냐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중국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중국말을 딱 하니까 내가 거기에 빠진 거야. 하우차. 라떼를 드릴게. 와. 이게 좀 저어서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아, 와.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장난하게 먹는다. 열심히 먹어야죠. 어? 와. 야, 여원이 형 봐, 벌써 이만큼 먹었어. 어, 야, 얘 저희가... 진짜 좋아하네. 자, 오늘 하루 종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괴산 고구마를 잘 홍보했는지 고구마를 아주 맛있게 먹던 사람이 한 명 인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누굴까요? 근육도 고구마 근육이더라고. 고구마 근육. 아,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원에게. 나도 여러분 괴산 고구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고생들했어, 고생들했어. 좋지? 아, 네, 아, 예, 여행 온 것 같아요. 좋다, 이거.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아요. 아, 일을 힐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힐링이었네요, 힐링. 어, 일하면서 힐링하다, 힐링. 힐링. 어,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재치 점수 3점 추가. 예스!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올갱이 전을 만들어 가지고. 아, 전 맛있겠다. 올갱이 전. 일단 올갱이를 삶아야 돼. 아. 그렇지, 잡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된장? 어떻게 알아? 이 올갱이 특유의 흙냄새가 사라진다고 해.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갱이를 좀 여기서 일단 한 번. 우와. 내가 생각보다 많이 잡았네요. 그 된장을 좀 듬뿍 넣어가지고. 아니 근데 신원이가 이걸 주로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하나 봐. 아니 전혀요. 전혀 안 해? 된장 생각 처음 풀어봐요. 아 진짜로? 네. 처음 풀어보는 거야? 네, 된장 생각보다 딱딱하네요. 자, 채소를 어, 일단 손질해야 되는데 칼질 누가 잘하니? 저요. 아, 네. 그럼 우석이가 채 썰 수 있어? 좀 얇게. 아니, 네. 그냥 너 스타일대로 한번 과일을 네. 손질해봐. 네, 네. 도마가 세 개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 예. 좀 부탁 좀 네. 할게. 네, 네. 나도 채소. 하나 썰게. 양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는 파지. 파 맛이지. 그렇지. 파 많이 들어가야 돼. 파 많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그렇게 말고. 그럼 이거 파가 아니라 부추죠, 부추. 아, 부추예요? 한 요 정도? 너무 잘게 썰지 말고. 네.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체크하고 있어요. 했으니까. 아, 그걸 뭐 발표를 안 했네. 아, 그렇구나. 지금 이거 지금 다 놓고 쉬고 있어. 지금 원산 보고 있어. 아, 이러니까 너무 재밌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썬 그 채소들 있죠? 네. 어, 그거 주세요. 고추 듬뿍. 호박 너무 많나? 호박 이거 누가 썰었어요? 제가요. 아, 이렇게 그냥 반달 모양으로 넣자고? 아, 아니, 아니에요? 아, 원래 아니에요? 아, 아 이거 마이너스 요소 아닌가요? 아, 아, 전에는 보통 이렇게 안 넣... 그러니까. 그냥 썰었으니까 이대로 넣읍시다. 전에 썰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쁜. 좋아요. 자, 이제 올갱이를 뽑아야 되는데 네. 제일 먼저 20개 뽑은 사람이 올갱이 왕 선정해가지고 어허. 아, 올갱이 왕 여기서 왕 레전 파티 하는 거 어때요? 어, 좋아요 아, 그거 좋아, 괜찮네 좋아, 좋아 20개? 안 하고. 올갱 왕 자, 20개 준비 형님 시작해주세요 시작 오케이, 하나 오, 안 끊었어, 안 끊었어. 이게 한 번에 쏙 빠졌을 때 진짜 극혐. 그러니까요. 그러네. 딱 돌리는 게 돌려야 잘 돌려야 돼. 예스. 그 우리 펜타곤 우리 친구들이 네.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재밌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재밌 재밌으면 와, 티가 나요. 이거 그냥 이거는 역대급이다. 예술이다 예술.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막상 잡아줄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귀찮은 과정이네. 아 방금 귀찮다고 한 멤버들이죠? 저 아닙니다. 어 귀찮다고 한 멤버가 있었는데. 그 숭고한 작업을.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지금. 아. 아 왜 자꾸 끊어지지? 아 원래 이거 이렇게 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올갱이와의 교감. 즐겨야지. 왜냐면 난 이 작업이 너무 재밌거든. 끝! 네. 딴 친구들은 20개 한 친구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숫자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갱이 1대 왕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홍석! 우후! 올갱 많이 했는데? 올갱킹. 아... 일단 뒤로 빠져있으면 되겠네. 아, 네. 잠깐 아, 빠져있겠습니다. 아, 왕처럼.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자, 그럼 다 된 거 여러분들. 네. 다 넣읍시다. 네. 네. 초록, 너무 초록색인데. 원래 초록색이야. 아, 진짜. 올갱이는 저기 왕님, 전하. 네. 올갱이는 원래 초록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 자, 갑니다. 이야. 와, 명절이다. 와, 맛있겠다. 와. 또 저희가 명절에 본진을 못 내려가지고 아 진짜? 네 이거 보니까 추가 받네요 아 이거는 맛있어 무조건 맛있다 냄새 맡아보니까 무조건이다 이거 아 전화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게 궁금하구나 어, 무릎을 꿇으시면 어떡합니까 다들 무릎 안 꿇고 뭐 하느냐 아이고 전화 죽여주십시오 웃심 이 자식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 내가 자연인이 9년 차, 전 수없이 붙여봤어. 나 이건 나 일도 아니지. 자연인, 과연 선생님. 아 지금 잠깐 30초.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딱 과연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역시! 아이고, 아, 의심이 여지 없었다. 쏘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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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놈들! 네 이놈들! 전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좀 간을 쓴 것 같게 싸웁니다. 전하. 전하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아무것도 다시 안 싸웁니다. 간장 샤브샤브에 먹어야겠다, 이거. 근데 울갱이 자체는 맛있어. 그러니까요. 울갱이는 그렇죠. 맛있는데. 네. 딱 먹어요. 완전 좀 맛있어. 아니, 이것도 추억이지 뭐.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순서. 오늘의 새싹 배치의 주인공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아, 저를 홍보 요정으로 뽑아주신다면 이 일단 무적인 건 아니고. 오케이, 다행이다. 한 명 제쳤다. 저를 홍보 요정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괴산 홍보 CM송을 만들어서 오 무료로 오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를 홍보 요정을 뽑으신다면 제가 후이 형 파일을 5분 빨리 먼저 빼돌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5분 빨리. 저를 괴산 홍보 요정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름을 괴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홍괴산? 홍괴산. 양괴산. 양괴산으로. 양괴산. 양괴산으로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개명을 하겠다. 예. 괴산으로. 예. 오, 센데? 그러면은 발표할게요.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름을 이 프로그램 활동하에 개명을 할지 이름을 바꿀지 궁금해서 나는 홍석이. 아, 와, 괴산군. 괴산군. 마침 군이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름을 바꾸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홍보 요정으로 되면 네. 이름 바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이름표가 홍석이 아니라 괴산으로 펜타곤 괴산. 아, 네. 이제 근데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야, 이 경치 진짜 뒤 봐봐. 와, 이 카메라 담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이 빛이, 와, 농촌의 아름다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예, 예. 예, 이곳에서 매년 11월에 괴산 김장축제가 열립니다. 아, 김장축제. 김장축제가 있어. 재밌겠다. 벌써 4회째래요, 4회째. 요즘 또 김치가 월드스타잖아요. 월드스타지. 예, 아, 진짜 해외에서 요즘 김치 과자, 김치 김. 뭐 김치 주스 같은 김치 맛. 김치 주스가 있다고? 네. 그런 식품들이 되게 유행이래요. 와. K푸드, 뭐 K방역, 뭐 K-POP 아이돌. K가 대세 아닙니까? 야, 맞아요. 어우, 제대로 알고 있네. 정말 이 괴산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그냥 배추도 유명하지만 절임 배추가 그렇게 유명해요. 절임 배추. 절임 배추가. 그래서 오늘 배추 수확도 우리가 좀 하고 그걸로 절임 배추를 좀 만들어 볼 거야. 재밌겠네. 청년회장 아니겠니? 네, 회장님. 저게 그냥 뽑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네. 기대 있어야 돼요. 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장관이다, 장관이야. 와, 배추가 있잖아? 네. 엄청 싱싱하지? 이거를 살짝 제껴요. 네. 느끼지? 나오지? 이렇게 자르면 끝이야. 와, 이게 바로 괴산 배추입니다, 여러분. 엄청 커. 진짜 크다. 이파리 하나가. 야, 진짜 졸업식 날 꽃다발 주는 거 대신에 배추 다발 딱 줘도. 그러니까요. 한번 받아봐, 느낌이 어떤가. 야. 축하, 1위 축하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1위 축하해! 저 회장님을 비롭한 큐브 엔터테인먼트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유니버스 사랑해요. 네, 진짜 잘 어울린다. 되게 풍성해. 요거 한번 해봐. 야. 해봐, 여원이가 한번 해봐. 자, 여기 회사. 쭉 제껴, 살짝 들어. 제껴서? 그렇지. 딱 숨으면 이거 있죠. 완벽. 잘하는데. 오, 완벽해. 자, 그럼 유토. 자. 와. 진짜. 자. 아. 됐다. 야. 야, 진짜 와, 야. 와, 정말. 높다, 높다. 영롱 후계자 보스야. 아. 야, 멋있다. 예난. 네. 난 예난이 제일 걱정돼. 아,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오. 야. 아. 야. 짠. 할 필요 없습니다. 괴산 배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찰칵 괴산 배추. 예. 아유, 잘 친환경 배추인데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이걸로 진짜 김치당 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가자 절이러. 네. 가자 절이러. 오케이, 한번 오늘 절해볼까?
날씨 정말. 야, 근데 여기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뭔지 모르게 멋있다. 금땅 같아 금땅. 어 멋있다 야. 이게 왜 배추. 힐링한다는지 알겠다. 어 배추 실하다 이거. 열어봅시다. 재밌습니다. 정확히 반을 잘라야 돼. 야. 야 셋 중에 제일 잘했어. 힘들어. 힘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배추를 절이고 있는. 아니야. 얘나. 자 오늘 우리는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거야. 와 호박인가요? 호박이라고? 옥수수 같이 생겼네요. 옥수수? 진짜 모르겠어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걸 모른다고? 애벌레. 애벌레라고? 진짜 모르겠어. 아니 호박 같은. 호박. 아... 애호박. 자 이게 바로 수세미라는 겁니다. 수세미요? 아, 그 수세 이 수세미요? 씻는 수세미. 맞아요. 그 수세미라고요? 어, 그 수세미가 아니야. 이 수세미예요? 몰랐지, 몰랐지. 공장에서 찍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샤워할 때, 네. 그럴 때 씻을 때, 네. 그럴 때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네. 설거지할 때, 진짜, 진짜 그 수세미가 이 수세미예요. 와.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와, 만능이네, 진짜. 굉장히 다용도로 쓰이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처음 봤어. 먹긴 해봤는데. 선빵인 줄 알았어. 오늘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 수세미를, 이 수세미를 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갈색으로 물든 거 있어. 네. 네. 갈색으로 물든 거. 요런 것들만 따면 돼. 아, 진짜 줄기에 짜면 되구나. 끝! 아, 진짜. 이번에도 새싹 배치가 걸려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도약하겠습니다. 나 뒤태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혹시 괴산이 형. 자. 빨리 따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기지? 어, 손을 뜯어버렸어. 이쪽이 많다. 다시 괴산이 형. 와, 신기하다. 처음 봤어.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수세미구나. 와. 아 이거 너무 낫다. 어우 꺼우 어우 꺼우 뭐야 진짜. 아우 뭐야. 아 키 크면 불리해. 너 키 큰 사람은 불리해. 내 키가 딱 좋아 우서가. 그니까요. 와. 거미가 있다. 아 무서워. 거미 또 있다. 아, 뭐 우리 주변에 다 있어. 다 갈래. 6시 니네 고향의 리포터 자연인 리포터 이승윤이요. 예. 아 오늘은 제가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수세미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제 뒤에는 우리나라 저 최고의 아이돌 그룹 펜타곤이 수세미를 따는 장면을 보고 있죠. 자 이쯤에서 우리 수세미 전문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농장에 있는 수세미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죠. 그 친환경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네. 그런 거를 안 써, 비료를. 화학적인 거를 안 쓰는데 농약을 화학적으로 영양소를 만든 비료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한번 보세요. 풀이 쫙 자라고 있죠? 풀이. 예, 이거는 약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농 인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이 농사를 지어야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 뒤에 보이는 이 수세미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까다로운 과정을 다 거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수세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도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수세미네요. 네. 와,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여기까지 자연인 리포터 이승윤이었슈. 바게트 빵. 자, 그러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이거를 누가 빨리 까나 내기를 할 겁니다. 이게 껍질을 까야 돼요. 자, 껍질 까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야 돼. 난 딱 한 번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아, 이 모양이 나오네. 이렇게 까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까면 돼. 아, 얘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아, 얘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려.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간단하다. 1등에게 새싹 배추를 수여할 거야. 아. 누가 더 빨리 껍질을 벗기나. 좋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이렇게 벗겨가지고는 아,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찾았다. 노하우를 찾았다. 나 노하우를 찾았어. 오, 구이. 신원이 지금 다 왔어. 아, 신원아. 왔어. 신원이 지금 다 왔어. 왔어. 오. 또 했잖아. 계산. 계산. 아, 우리 홍석이가 계산군. 완벽해요. 이름을 계산으로 개명한 역시, 네. 우리 역시. 홍석이가 역시, 또 역시 1등을 차지했네요. 괜히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홍석이가 새싹 배치 2개!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상품 뭐야? 이 유기농 수세미로 만든 정말 수세미. 와, 이게 이거. 아, 네. 아, 이게요, 와. 이게 4,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와. 네. 신기하죠?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근데 잠깐만. 어느새 지금 벌써 해가 지고 있어. 이럴 시간이 없어. 우리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하시죠. 바로. 자, 알겠습니다. 가자. 자, 렛츠 고. 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배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네. 공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우석이는 연계입니다. 없고. 아유. 그리고 또 얘는 하나. 얘는 하나. 오. 말도 안 돼. 내가 준 거예요. 와, 예난. 그다음 키노. 잘했어. 방개. 아직. 그리고 여원 하나. 아, 이쪽 한번 봐봐요. 후이는 하나 있습니다. 자, 홍석이가 대박이에요. 2분으로 갈 것 같아요. 와, 뭐야? 숨기고 있었어. 야. 지금 홍석이는 만약에 오늘 홍보 요정이 되잖아요.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어요. 아, 뭐로? 괴산으로. 양괴산. 괴산으로. 안녕하세요, 양괴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괴산입니다. 아, 어울려, 어울려. 잘 어울린다. 그리고 우리 신원이 지금 연계. 없고. 유토도 없고. 없고. 아, 역전이기에는 있습니다. 배치가 몇 개예요, 그때는? 설마. 무려 세 개. 역시. 와. 역시. 그러니까 뒤집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앞에 왜 있느냐. 그냥 네.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있잖아요. 네. 미선나무라는 건데. 어?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면 원리원 맞아요. 진짜 소중한. 그래서 이곳이 미선나무 마을이에요. 와. 좋다. 이쯤에서 약 네. 30년간 미선나무를 돌본 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계세요? 미선나무의 아버지 네. 위원장님을 모셔보고. 와. 와. 아버지!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선나무 하면은 우리나라 보물이다. 보물이에요? 보물이죠. 보물로 지정돼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엄마의 보물인 것처럼. 아, 최고의 나무.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국제 네. 슬로푸드 협회 뭐 맛의 방주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천연기념물이라고. 네. 희귀식물 복원하는 게 맛의 방주고 식물로 등재를 시키는데 네. 최초로 미선나무가 들어갔습니다. 와. 열매를 좀 보고 싶은데. 아, 열매요? 제가 여기 숨겨왔지. 아, 열매. 주머니. 그래서 열매를 보시면은 이게 예. 이제 달려가지고 씨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열매? 이게 열매인데 열매가 이제 나뭇잎이 생겼죠. 오, 하트 모양인데? 네. 하트에다가 붙여놨죠. 야, 이거 만져봐. 이게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미선나무 꽃말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이거는 퀴즈입니다. 부채. 어떤? 선녀. 보물. 맞습니다. 어, 그래? 어, 뭐라고? 선녀. 선녀. 어떻게 알았어? 선녀. 선녀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선녀. 나무꾼? 모든 슬픔이 사라지다.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예. 그 미선나무에 대한 사랑과 그 자부심이 진짜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예. 근데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오늘 지금 저 이렇게 펜토곤 가수분들이 오신다라고 예, 예. 여기서 미선나무 군락을 하나 만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요. 펜타곤이네요. 그렇죠. 이거 펜타곤 완전히 군락 미선나무. 펜타곤 파크.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야 펜타곤 야. 파크. 저희가 그러면 참 좋은 게 펜타곤 여러분들이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팬들이 여기 관광 올 수도 있는. 아, 그렇고. 하여튼 마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나중에 손자 데리고 와야겠어요. 아, 나중에 커서. 네, 네. 아, 여기가 오. 내 공원이야. 아니, 그때쯤 되면 나무가 또 이렇게 자라 있을 거야. 네. 아, 나무 심고 갈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 오, 첫 쌈을 떴습니다. 야, 뚝 깊다, 야. 이렇게 동그랗게. 아, 좋네. 아, 근데 삽질도 잘하네. 홍석이 지금 되게 잘 판 거 알죠? 잘 팠는데도. 되게 잘 팠어. 야, 홍석아, 넌 삽질 에이스다, 야. 동그랗게 잘 팠어. 딱 맞아. 야, 멋있다. 봐봐, 봐봐, 봐봐. 이야! 야! 야, 홍석아. 내가 잡고 있어. 너 아무래도 야. 계산이 될 것 같다, 오늘. 사실 전부터 내 이름 마음에 안 들었어. 야, 이 나무가 몇 년 된 것 같아, 이 나무가. 딱 보니까 한 어? 5년. 1년 됐네. 1년? 1년 만에 이렇게 잡아.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 5년. 5년. 7년. 여기 14년. 14년. 여기 막내가 몇 살이야? 저요. 몇 살이야? 23살입니다. 네. 너랑 니네들이랑 동갑이야. 너랑 니네들이랑 동갑이야. 너이게요? 아, 야, 친구야. 야, 조심히 다뤄. 친구야. 저희 나무가 4개 남는데 어. 진호 형 것도 해줄까요? 아, 그래, 해줘라. 해줘. 좋아. 진호가 아마 삽질 엄청 할 거야. 네, 많이 할 거야. 엄청 비 오는 날 전화 와가지고 판대를 자꾸 계속 판다고. 아니, 비 오는 날 원래 삽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배수로 작업을 해야 돼. 배수로? 어, 계속 이게 파줘야 되거든. 우석아, 진호 형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 진호 형한테. 울지 말고. 삽질 힘들지? 해보니까 알 것 같다. 그래도 형 이름으로 이렇게 미선나무 하나 더 심었으니까 나중에 몇 년 뒤에 같이 보러 오자. 안녕. 파이팅. 어, 단결하네. 단결했어. 야, 계산아. 예. 진호 형한테 한마디 해. 예. 어디 볼까? 여기 보고. 진호 형, 난 이제 더 이상 홍석이 아니야.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난 이제 계산이라 그래. 다음에 오면 계산아 반갑다고 불러줘. 자, 그 유토. 네. 유토도 여기. 어디 보고. 여기 요거 보고. 아, 사랑해. 짧지만 강렬했어. 사랑해. 진호 형, 잘 지내고 있죠? 나중에는 9명이서 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치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밟아주면. 어, 약간 밟아줘. 점점 각이 나오네. 다 했습니다. 어, 야,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똑바로 보이게. 다를까요? 됐다, 됐다. 아, 야, 좋겠다. 아, 멋있다. 여기가 바로 펜타곤 군락. 아, 펜타곤 선나무 군락. 야, 우석아. 이름 표들 갖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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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아, 이거. 자기 나무에다가 거세요. 나무에다 걸고. 베이징! 드디어 네, 미선나무 식초. 미선나무 식초를 만드는. 네. 와. 자, 우리 또 이 식초를 만들어주실 이명자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미선나무 뿌리예요. 열매 있고 꽃 있고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꿀만 중탕을 해서 이제 담을 때는 이제 열매랑 꽃이랑 조금씩 넣으면은 꽃이 4월 달에 피는데 말려놨다가 아,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예. 예, 만드는 법을 잘 보세요. 네. 자, 한 움큼 정도 뿌리를 넣어요. 열매도 한 스푼 정도, 꽃은 한 스푼 넣고 열매가 들어가면 증류를 하고 하면 달짝지근한 맛이 더 나요. 꽃은 향기. 향이 되게 좋아. 시럽이 되면은 부으면 되거든요. 아, 이게 사실 너무 아쉬운 게 이런 좋은 식초가 시중에 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매 안 하면 될 텐데 아직은 시중에 안 나와 있죠. 뭐 이 정도. 아,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 최불암 선생님께서 네. 여기 와서 이거 드셔보시고 혼내셨다고. 예, 진짜 탐낸다고. 어, 식초가? 예, 식초 탐낸다고. 저 맛 좀 한번 보실래요? 예. 어, 예.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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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이고, 진짜 웃고요. 최불암 선생님이 왜 그냥 먹겠어요? 예. 우와. 뭐.
한번 드셔보셔요. 드신다. 몸에 너무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나는 홍보요정이다. 미소를 잃지 않는 홍보요정. 나는 계산의 홍보요정. 눈이 번쩍 떠이네요. 바바바바. 아니 이거 맛있는데요? 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비염이 심해. 이런 걸 필요했어요 저는. 그 비염이. 아 비염 진짜 심해요. 오. 맛있어. 아 비염이 없어졌어. 아 미연이 없어졌어. 아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향부터 느꼈는데 약간 수세미 저 어렸을 때 수세미 그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먹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한데 수세미 엑기스 먹고 자랐어? 수세미? 저는 그 기침하고 그럴 때 그거 없애려고 알레르기라던가.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야 너 체질이 다 그렇게 먹기 쉽지 않은데 그거 원액이야.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원래 먹는다고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원액을. 아 원액을. 아 진짜. 아 근데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식초를 매일 마시고. 매일 마셔. 네. 건강에 좋으니까. 홍초 이런 거 홍초 매일 마셔. 매일 마셔. 괴산이가 될지 미선이가 될지. 오 느낌 있다. 안녕, 내 이름은 미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광고 노리네. 좋았다, 좋았다. 광고 노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혹시 여원이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여원이가 그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이돌 피크닉이니까 IP 특공대로 하겠습니다. IP 특공대 오늘은 펜타곤이 괴산에 왔다. 오늘 여기는 미선나무도 있고 미선식초도 있고 다까지 다 있다는데 신원이가 한번 맛을 본다. 아, 이거 먹으려고 서울에 샀어요.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광고 같다, 야. 오. 액션. 시간이 벌써. 아유 후야 어디가 이거 마 이거 마시고. 아 나 바빠 바빠. 아 이거 마시고. 아 뭔데 이게? 이거 미선나무 식초야. 어디가 그건 다 마시면 좀 그렇네. 어디가 그건 다 마시면 좀 그렇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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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게요. 지성아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국자로 떠서 넣어. 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아 이거 냄새가. 이렇게 깎아. 아 꽉 채워야 돼요? 어우 야. 아 근데 저 식초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이거 건더기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발효를 시켜야 돼요. 2차 발효를 시켜서 그러면 진짜 귀한 거네요. 귀해요. 아 미선나무 자체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나무잖아요. 예. 자 이름 써 거기다가. 위에 뚜껑에다 쓰면 되겠다. 이름 무슨 이름인데? 얜 한 2020. 자 이제 귀한 미선나무 식초도 만들었으니까 우리 1년 동안 아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잘 흔들고 네. 잘 보관해서 1년 있다 우리 맛을 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 형님 이 나 이게 아까부터 집중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여기 아까 우리 미선나무 소개해 주신 분이 네. 오늘 괴산 홍보를 위해서 우리 펜타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잖아요. 그게 그냥 삼겹살이 아니래. 그게 미선나무 추출물을 넣어서 만든 거라 잡채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단 저쪽으로 갈까? 가자.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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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진짜. 이게 미선나무로 만든 증류주예요. 55도. 이걸 뿌려 먹으면 또 기가 막히대. 이걸 뿌려 먹는다고요? 네. 우와. 딱 뿌릴 때 향이 진짜 중요하대요. 와. 와. 너무 미쳤어. 아니 고기에서 향이 나요. 야. 향이 나지. 네. 야 그래 파무침 있지 파무침. 네. 네. 이것도 미선나무 식초 넣어서 만든 거야. 쌈장도 네. 미선나무로 만든 거야. 이게 양념도 아닌 것이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 것이 향이, 향이 나네. 이게 향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고기에서. 야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 맛이야. 이게 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니네 이렇게 먹어봐. 또 제대로 먹는다. 와. 니네 이렇게 먹어봐. 또 제대로 먹는다. 와.
어 유토 유토 엄청 잘 먹네. 보기 좋다. 아. 또 지금 맘 먹고 먹고 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고마워. 그러면은 하나 씩 나도 정확하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살짝 막. 남이지. 어 이장님 고기 잘 써네. 아이고 맛있게들 드셔요. 야 오늘 네가 고기 자른 이 장면 있잖아. 이 장면으로 네가 볼 때 내가 최소 한 10만 명 팬이 들어온다. 왜냐면 펜타곤에게 이렇게 고기를 먹이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팬들한테도 얘기 좀 해줘라. 승윤이랑 나랑 친하다고. 네. 꼭, 꼭 얘기해야 돼. 꼭 얘기해줘라. 꼭 얘기 좀 해줘. 어 너한테 뭐라고 한 거 장난으로 그랬다고. 저랑 석진 선배님이랑 승윤 선배님이랑 정말 친해요. 영혼 좀 있게 얘기해. 영혼 좀 있게. 곧 있으면은 컴백도 하는데 데뷔가 4주년이에요. 아하! 오늘 10월 8일인데 이틀 뒤에 10월 10일 날 4주년. 데뷔 4주년.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그러면은 4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서로 네. 멤버들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네. 아무래도 전 고구마 캐는 거. 괴산 고구마가 친환경이다. 어 홍보요정 노리고. 야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나중에 말 못할 것 같아. 야 넌 어디 가서 살아남겠다. 홍보요정 화 올라오는데? 야. 근데 아마 어. 저만큼 강렬한 기억을 어.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 뭐. 제가... 갑자기 위기 의식 느껴서 아니, 말하는 전... 거. 전 아니야 진짜로.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제가 데뷔 4년 동안 있었던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 제 본명이 바뀌었던 순간. 제 본명이 바뀌었던 순간. 너 아직 안 바뀌었어. 너 괴산이 되고 싶구나. 아, 저 후이 형한테 있습니다. 어, 얘기해. 저 외국인 친구잖아요. 어. 근데 되게 밥도 먹었냐고 매일매일 물어봐주고. 아. 되게 저 연습할 때 같은 신발을 계속 신고 지냈었는데 어. 지금까지 신발 두 개나 사줬습니다 저한테. 와 감동이다. 네, 두 개 사줬는데. 잘 안 신어요. 아까워서 못 신겠대요. 어... 아, 그래? 아까워서? 되게 착한 형입니다. 어... 아, 왜냐면 현재는 맏형이지. 후기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아, 챙기네. 네. 저는 신원이한테 고마웠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어, 뭐? 아, 신원이한테. 제가 사실 그 앨범 노래 만들 때 두 달 뒤에 앨범 낼 거야 하고 휴가를 주셔가지고 어. 아.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못 쉬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신원이가 저 때문에 휴가를 안 갔어요. 네. 와. 네, 같이 있어주려고. 아, 같이 있어주려고. 와. 1월, 그때 12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1월 1일 새해를 작업실에서 저희 3시. 3시야. 근데 어때요? 그 곡을 써서 그러면 좋은 파트가 일로 가나?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그건 또 아니지. 아, 또 일은 일이고. 저는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일은 일이고. 네. 지금 저도 하나 있습니다. 어. 누구한테? 저는... 누구한테? 유토. 와, 유토한테. 뭐야? 어. 제가 한번 앨범 준비하다가 엄청 아파가지고 응급실 간 적이 있었는데 어. 유토가 제가 걱정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유토 그랬어요? 어? 울었어? 아니, 언제? 언제? 홍보요정 노려서 억지 감동 끌어낸 거 같아. 그때 많이 울었죠. 팬들이 아프다는 모습이 갑자기 뭔 소리야? 야, 그러면 혹시 이거 하나만 좀 고쳐줬으면 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아 그래. 이거 하나만은 그래. 좀. 저는 키노요. 야야야. 키노 아, 나온다. 키노가 좀 남다른 취미가 있어요. 어 무슨 취미? 키노가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잘 그려가지고. 이번에 저희 앨범 표지도 오, 네. 이 정도로? 근데 키노가 제가 보통 연습이 막 새벽에 끝나고 다음날 막 오전에 스케줄이 있으면 어. 항상 그림을 그리고 와서 자요. 연습이 끝나도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 시간인 거 막 자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칭찬이야?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림 좀 적당히 그렸어요. 아, 그림 좀 적당히 그려 이 못된 녀석아. 어. 이건 진심이네. 네. 몸 아껴라. 네. 서로를 위하는 거. 아 나도 이제 석진이 형한테 고마운 점이 있었고. 오 갑자기 처음 만남 딱 보자마자 승훈아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하고 어. 편하게 그냥 그래야 재밌다.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 쑥스러워서 여기 못 있겠네. 잘하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신호 그래 많이 고팠구나. 저요? 그래 맛있어 보이시네. 잘 먹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컴백 앞두고 있으면 네. 몸 관리 때문에 조금 먹는 거 이렇게 좀 덜 먹고 그러지 않아요? 몸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몸 관리하는 거야. 먹어야.
많이 먹는 게 몸 관리. 아, 그렇구나. 많이 먹어야 몸 관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팬분들이 밥 좀 먹고 다니라고. 올릴게요. 이것도 올릴게요. 네네. 고기 좀 여기다 몰아버리고. 아니? 야, 근데 우리 석진이 형님 어디? 진짜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얘들아! 알 좀 해요. 뭐야? 와! 뭐야? 와! 얘들아! 알 좀 해요. 뭐야? 뭐야? 4주년 축하합니다. 4주년 축하합니다. 대박인 건지 알아요? 홍구야. 에이지.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와!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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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와! 4주년 축하합니다. 4주년 축하합니다. 올해 4주년. 4주년 축하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이네요, 저희. 아, 그러니까. 가족이다, 야. 아, 펜타곤의 목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네, 펜타곤의 목표요? 그래요. 저희는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있는데 펜타곤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리고 우리 멤버들로서 오래오래 활동하는 거가 그러니까 신화 선배님이나 그렇게 진짜 오래오래 그 서로 아, 근데 그게 난 쉽지 나도, 않다고 생각해요. 난 정말 수많은 아이돌들을 봐왔잖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홉 명이지만 이게 동시에 똑같이 잘 나갈 수가 없더라고. 맞아요. 유독 한 명이 튀기도 하고 그 다음 주자가 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한두 명 이렇게 튀는 상황이 오면 그 친구들이 재계약할 때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해체되는 수술을 받는 거고. 근데 신화는 진짜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공연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쭉 가져나간다면 영원히 펜타곤으로 남을 수 있을 거야. 아, 아 이게 현실 조언이네. 아, 현실 조언이네. 힘내자, 힘내자, 힘들어도 힘내자, 함께 가자 모두 다. 근데요, 오늘 이 괴산 홍보 요정에 뽑힌 한 명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볼 것 같아, 볼 것 같아. 미선 식초. 오늘 저희가 특산물로 했던 것들을 다 뭐 한 박스씩 받는다거나. 아. 그것도 아니에요. 차에 자리가 잠깐만. 없어요. 이제 정식 홍보대사? 오! 아. 아니요, 광고. 광고? 예. 네. 말하기가 민망하네. 상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 혹시 내년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혹시 내년 축제 때 섭외? 아, 내가 엄청난 혜택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니었나? 아이디어 회의를 잘못했네. 잠깐만요, 다시 점검할게요.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아, 되게 소박한 혜택이야. 소박한 혜택이야. 그 혜택은 엔딩을 장식하는 거예요. 아~ 야, 누굴 줘야 되냐? 우리 헷갈리긴 한다. 솔직히 다들 잘해가지고. 아싸! 어이! 어이, 조시! 어이! 괴산으로 올갱이. 박수! 대박 추천하는 빵이야. 할래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와, 승부샤! 이것은 괴산 일곱수에서만 자란다는 황금 올갱이! 아니 이렇게 야, 나 지금 팬티 다 젖었어. 아, 진짜? 여기는 돌아오는 거야! 아, 잠깐만. 이름을 괴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써야. 우리 그러면 먼저 일 끝내는 사람이 먼저 쉬게 하자. 이야, 고구마. 대전에서 왔어요. 역시 맛이
끝내줘요. 요거 하나 재밌어. 재밌어? 가수 하나 있으면 영농 후계자 감이야. 아, 됐다. 야. 영농 후계자 보스야. 아, 멋있다.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네? 하셨어요? 좁다! 괜찮아? 싫어! 괜찮아? 어, 바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좋아! 어디까지 가? 고구마는 먹으러 상해서 왔어요. 계산, 대출. 어.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아, 이걸로 하자. 승희 빼고 나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나한테 지는 사람 있잖아. 네. 그 사람 빠져. 아, 아 마지막에 공평하다. 마지막까지 해서 날 이기는 사람. 오, 괜찮겠지. 예, 좋아요. 아니 그 홍석이한테 동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동의해? 물론. 뭐야. 나 홍석이 이겼으면 좋겠다. 나도. 저도요. 홍석이가 이기면은 이건 진짜 운명적이야. 운명이지. 그러니까. 운명이야. 누가 오늘 홍보 여정이 될 것인지. 야. 아, 떨려.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 잘했다는 거. 너무 떨려. 아, 자. 너무 떨려. 가위바위보. 아. 자, 빠져. 뭐야? 두번 빠져. 두번 빠졌지? 빠졌어. 이제 그만. 아, 둘 빠졌어. 아. 어. 자, 다음. 야, 홍석이 형 이겼네. 아, 홍석이 이겼네. 가위바위보! 홍석이 3강에 올랐어. 와. 야, 어깨동무해. 힘으로 홍석이가 됐으면 좋겠어. 자, 가위바위보! 와! 와! 결승전, 결승전. 이제 그냥 둘만. 너 준결승에 올랐어. 야, 나 소름 끼치지. 아, 아 그래, 둘이. 이제 둘만 해서. 둘이에서 이기는 사람이 오늘 홍보유정이야. 아, 드라마다, 드라마. 둘이에서. 이거 만약에 홍석이가 되잖아요. 어. 2020 최고의 드라마야. 과연. 대박. 너 거의 지금 거의 괴산의 괴짜는 따왔어 지금. 괴짜는 왔단 말이야. 자 오늘 최고의 홍보여정. 제발 홍석이 누가 될 것이세요. 저희도 홍석이가 괴산이로 이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예난이가 이겨서 홍보여정이 될지. 하위! 하위! 포! 저를 괴산 홍보요정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름을 괴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포! 포! 야! 야! 하위! 하위! 포! 야! 이게 말이 돼? 아, 드라마다,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있어? 와,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아, 이건 짠 게 아니에요. 전혀 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전혀 안 짰어요. 정말. 레전드 편이네요. 아이돌 피크닉. 레전드 찍었네. 레전드. 자, 그리고 괴산이. 가운데로. 괴산. 자, 이거 뺀 단독샷. 꺼리죠. 뭐야, 내 이름 아니잖아. 제가 버려. 왜, 누구야, 이거? 괴산의 아들로서 왠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온 순간부터 이 돼지가 저를 감싸는 걸 느꼈고 이 땅이다 싶었습니다. 이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괴산의 아들, 저를 믿어주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이돌 피크닉! 안녕! 야, 멤버들.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아까 고구마 밭에서 얘기했던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수렴이라고. 와! 야, 여기 보면은 모든 쌈 채소. 여기 감자도 있네요. 야, 감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싱싱한 농산물들이 정부 지원 80%, 소비자 부담 20%로 와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들 이용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박스 하나 더 있는데요. 시청자 이벤트로 이제 전달될 괴산 특산품들로 이루어진 박스입니다, 여러분. 예. 이름하여 괴산, 어, 내 이름을 따서 만들어. 아, 그러네. 펜타곤 괴산 꾸러미 픽박스입니다. 우와! 자, 여기 안에 너무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보자.
아 뭐야? 이거 그거 수세미다. 오 이거 와 잼. 와 오디잼. 오디잼이라고? 이 전부가 유기농이야? 아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괴산 특산품을 얻구며 준 퀵박스 저희 펜타곤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퀵박스 신청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보이시죠? 여기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유기농 좋아. 유기농 좋아. 예, 사연 하세요. 유기농 좋아. 충북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 그런 시장이었는데 많이 도와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저희 펜타곤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연에 와가지고 일을 해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치?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예. 좋아요. 좋은 곳에서 좋은 풍경과 좋은 음식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이거를 유니버스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아, 아, 또 일본 친구들한테 좀 자랑할 게 생겨가지고. 아, 좋다. 잘 챙겨주셔 주지. 정말 내가 한국 오는 이유 가진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 정도까지? 아, 진심이 느껴져서 네. 진짜 고맙다. 그치? 우리가 고맙네. 우리가 고맙네. 이게 사실 처음 뵌 형님들인데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한 적은 처음이고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습니다.